빌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첫 번째가 이동 속도예요. 빠른 이동 속도가 확보되어야 라비린스를 신속하게 돌 수가 있죠. 보시면 플라스크 효과를 받는 동안 이동 속도가 36% 증가한다고 나와있죠. 허리띠 같은 경우에는 얘를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스트랩이 트리거가 되어 가운데 룬이 터지게 되면 주변 룬들도 터지면서 데미지를 가하는 콜드 데미지 기반의 스킬잼입니다. 투구는 서리칼날 피해 40%, 전직시험장 마지막 난이도 인챈트가 달린 투구입니다. 저가형일 경우 서리칼날 피해 25%나 40%의 암호 옵션이나 구해서 정제의 옵으로 옵션을 지우고 연금술의 옵으로 레어를 만드는 작업을 통해 생명력 70 이상, 저항 2줄 이상으로 구하시면 되고 마우스 휠 클릭에 발 이중타격, 우클릭에 서리칼날, Q에 전쟁깃발, W에 광폭, E에 인내의 함성, R에 도약강타, T의 바알 선대 대전사입니다. 이상 질주 하나, 그냥 질주 하나 이런 식으로 끼고 나는 얼음 골렘 데리고 다니고 보면은 이제 활이 사실 여기에 초록색이 하나 링크가 연결되면 참 좋은데 정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허버벙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데드아이는 터지는 게 공허 화살통 때문에 터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와, 이거 딜이 장난 아니죠. 일단 이 스킬은 권능, 인내, 격분 충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메인 딜링을 위해 최소 한 가지 충전이나 두 가지 충전을 지속적으로 수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충전을 상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상시 충전을 위한 방법으로는 볼의 보호자와 볼의 헌신 그리고 이냐의 통찰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데드아이 라이트닝 빌드를 이번 버전에 맞춰서 가장 최적화된 빌드로 수정했습니다. 이 빌드 같은 경우 빠른 매핑이 가능하나 단일 딜이 조금 부족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을 거울 화살과 공성 세뇌로 커버를 하고 있어요.